땡땡땡 안녕하세요. 문화체육 관광부인데요. 일단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.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이런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,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런던 갔던 것도 그렇고 저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는 것도 즐거웠고 이제 관심이 더욱더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기사를 계획하고 직접 컨택도 직접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너무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유니베엑스포 부스를 제가 차례를 쭉 훑어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이었어요. 왜냐하면 제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만약에 제가 활동을 한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꼭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뽑아주세요. 선언도 많이 하고 사람들 모아야 되고 이벤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기자단끼리도 많이 친해지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제가 어떻게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지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되돌아볼 수 있어서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힘들고 더웠던 거니까 이제 되게 만족하고요. 저희 문화부대는 많이 블로그 기사도 많이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